최재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증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장 중반까지는 점차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간밤 미국 증시에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개선되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었고, 애플의 중국 시장에서의 회복이 좀 가시화된다는 전망 등에 따라서 이러한 점에 기술주 위주의 상승을 미국장이 보였던 데 영향으로 국내 증시 역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모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이제 수급적으로도 우호적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전일에 이어서 이제 과잉 재고 우려가 축소가 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크게 유입이 되었고, 이러한 모습이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에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된 점이 증시의 이제 상승 요인이었는데요. 다만 장 후반에 좀 들어서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를 조금씩 키워나감에 따라서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폭이 소폭 축소가 되었고, 이러한 점은 이제 증시의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살펴봤던 이슈나 특징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 돌입을 하면서 주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좀 그 외에 살펴볼 요인들로는 전일 이제 미국의 그 시카고 연방 국가 활동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6월 발표된 수치는 마이너스 0.02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플러스 전환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에 좀 못 미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꺾였고, 또한 이제 오는 25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 역시 이제 부양적인 스탠스를 강하게 보일 것이다 라는 시장 전망에 따라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고, 이제 그 결과 달러 역시 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이제 국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이제 하락 출발을 했지만 이제 점차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로 이제 소폭 강보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외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한 이제 뉴스가 좀 있었는데요. 네, 좋은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네. 상반된 소식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먼저 그 홍콩 외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음 주에 좀 재개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그 무역 대표부 대표와 또한 이제 스티븐 무누신 재무부 장관이 이제 다음 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고, 이 외에도 현지 시간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구글을 비롯한 7개 IT 대기업 CEO들과 함께 화웨이 거래 허가 등을 비롯한 뭐 5G와 뭐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해서 좀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만한 점은 이제 IT 기업들이 기업 CEO들이 미국 상무부에게 이제 제때 화웨이에 대한 거래 허가 결정을 내리기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장 초반에 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해 하는 듯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이제 무선 통신망 건설 운영에 좀 지원했다라는 주장을 제기했고, 또한 이제 미국 부품을 사용해온 화웨이가 북한에 이제 그러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좀 걸리는 게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제 뭐 무역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좀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